안녕하세요, 여러분. 롱지입니다. 오늘은 Q&A 2탄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요 루돌프 점퍼를 입었습니다. 지금 임신 27주차가 돼가지고 배가 좀 나왔어요. 보이시나요? 루돌프가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영국 석사에 대한 질문 Q&A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나씩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롱지님은 석사하실 때 기숙사, 쉐어, 플랫 중 어떤 형태로 거주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기숙사가 아니라 쉐어나 혼자서 렌트를 하셨다면 어떤 동네였는지 혹은 어떤 동네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저랑 남편이랑 또치 이렇게 세 식구가 영국에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기숙사는 pet friendly,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기숙사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봤을 때는. 그래서 기숙사 옵션은 고려할 수가 없었고, 보통 혼자 유학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고려하시는 플랫쉐어도 저는 옵션으로 고려를 그때는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사실 뭐 앙스윗, 그러니까 화장실이 딸려있는 좀 커다란 마스터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쉐어를 해봤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쉐어는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 가족끼리만 살 수 있는 플랫, 원 베드룸 플랫을 빌려서 렌트를 해서 지내게 됐어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런던을 왔다 보니까 퇴직금도 있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적금도 있고 좀 수중에 돈이 넉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허파에 바람이 들기도 했고 한국에서 누리던 삶의 질을 비슷하게 맞춰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를 빌렸어도 되는데 굳이 원베드 플랫을 빌렸고, 대부분 이제 영국에 와서 집을 빌리게 되실 분들은 처음에 영국의 주거 환경을 보시면 상당히 놀랄 거예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열악해? 왜 이렇게 후졌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한국의 신식 집들, 신식 아파트, 오피스텔에 비하면은 영국의 100년씩 된 이런 플랫들 보면은 너무너무 낡아 보이거든요. 물론 내부는 잘 리퍼비시,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잘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놓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집을 고를 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 리퍼비시가 된 정말 깨끗한 원베드룸 플랫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베드룸 플랫에 한 달 1,500파운드를 내고 들어갔고, 그 금액은 비를 모두 제외한 순수한 월세, 렌트비만 1,500파운드였어요. 이따가 제가 답변드릴 질문 중에 생활비 관련한 질문이 있어서 우선 렌트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동네를 추천하는지 물어보셨죠? 제가 렌트를 해서 살았던 동네는 이존의 클래펀 정션이라는 동네였어요. 클래펀 정션은 배터시라는 지역에 있는 동네인데, 센트럴 런던 기준으로 보자면 남서쪽에 있는 동네이고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나온 학교, 로얄 할로웨이 유니버시티를 그 클래펌 정션에서 기차로 한 번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차로 30분 정도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서 클래펌 정션을 굳이 선택을 했었는데, 사실 기차 교통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혼자서 유학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학교에서 먼 곳에 사시는 걸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학교 근처 사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그래도 나는 센트럴 런던 근처 아니면 런던 시내 근처에 살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역 옵션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또 학교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교통편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이 지역이 좋아요 이렇게 추천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국 분들은 북쪽 아니면 남서쪽에 많이들 사시고요. 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조금 인종 자체가 북쪽이나 남쪽, 서쪽에 비해서는 약간 믹스드가 되어 있는 동네이고 이민자가 좀 더 많은 동네예요. 그래서 특히 동쪽이나 북동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좀 많이 사시는 동네는 아니에요. 근데 그쪽의 최대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신축이다. 그쪽 지역이 좀 런던 올림픽 직전까지만 해도 낙후되었던 지역이고 조금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스트 런던 하면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좀 있어서 한국분들은 굳이 그쪽을 선호하시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쪽이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잘 뚫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랩포드 쪽에서
신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외에 북쪽은 뭐 대표적으로 스위스 코티지 아니면 골더스 그린 아니면은 햄스테드 이쪽에 한국 분들 많이 모여 사시고, 서쪽으로 추천을 하자면은 일링 아니면은 페머스미스 이쪽도 한국 분들이 좀 사세요. 그리고 강 남쪽 같은 경우에는 삼촌쯤에 윈블던 쪽도 안전하고, 한인타운인 뉴몰든도 가까워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동네가 조금 안전하다고 한국 분들이 보통 인식을 하는 동네예요. 제가 살았던 배터시 같은 경우에는 클래펌 정션 배터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인, 젊은 영국인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영 프로페셔널들이 상당히 많고, 이스트 런던, 뭐 쇼디치 이쪽이 유흥이 막 떠오르기 전에 클래펌 쪽이 워낙 좀 되게 나이트 라이프가 발달한 곳이었었기 때문에 이쪽도 클럽이나 펍, 바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하이스트리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또 되게 안전하고 주거 분위기에 약간 포시한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약간 믹스드예요. 정말 비싼 블록이 있는가 하면 조금 도지한 블록도 있고, 그래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서 굳이 많이 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쪽 지역에서만 4, 5년을 계속 살았고, 개인적으로는 그 동네를 꽤 마음에 들어 했어요. 왜냐면은 되게 편리하거든요. 있을 거 다 있고, 마트 종류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 공원이 되게 많은 동네라서 저는 그쪽 지역에 되게 만족하면서 계속 살았었어요. 그래서 동네 추천은 뭐 이 정도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배터시는 이제 그 리버사이드 쪽에는 좀 신축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었는데 배터시 파워스테이션이라고 완전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도 살았었었는데 그 근처 가보시면 비슷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어요. 강변으로. 그쪽이 편의시설이 좋고 한국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이랑 상당히 비슷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정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석사를 하면서 교수님들이나 학교, 커리어센터 등을 통해서 현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도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일단 커리어센터를 통해서는 CV 첨삭을 몇 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모의 인터뷰도 한번 세션을 예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런던에서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는 학과의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온 취업 공고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직장을 잡았었는데요. 커리어 센터에서 뭐 직업을 알선해주지는 않아요. 뭐 추천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학교랑 기업들 간의 커넥션이 막 있잖아요. 특히나 영국은 이런 학연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네트워킹을 통한 채용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고를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지 않고 기업들에서 먼저 학교에다가 커리어 센터에다가 공고를 낸 다음에 그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CV를 먼저 받아보고 그 이력서 중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석사하는 기간 동안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냈을 때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취업 공고에 대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고요. 그냥 기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랜덤하게 막 보고 지원하는 경우보다 확실히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잘 참고하셔서 학교 내에 채용 공고가 뜰 때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롱지님 하셨던 석사가 파트타임은 아닌데 2년짜리 석사였다고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인턴십 제공해 주는 거였나요? 정확하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석사 과정은 인더스트리얼 플레이스먼트라는 코스를 1년짜리 포함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대부분 영국 석사는 수업 석사라고 해서 1년 안에 끝나는 석사 코스인데 저는 1년 수업 석사를 하고 그 다음 1년은 인더스트리얼 플레이스먼트 일종의 인턴십이죠. 그러니까 1년짜리 인턴십 과정을 할 수 있는 총 2년짜리 코스였고요. 근데 이게 인턴을 뭐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고 제가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그 코스를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였고, 어느 회사에 지원해서도 합격을 하지 못했다면 그냥 1년짜리로 끝나는 코스였어요. 근데 저는 다행히 첫 1년을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어서 그 두 번째 해에는
그 회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스먼트, 2년 차에 했던 플레이스먼트를 마치고 다시 학교에서 마지막 학기로 논문을 쓰고 총 2년의 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영국 석사 과정에 뭐 인턴십이나 아니면 제가 했던 것 같은 플레이스먼트 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도 잡을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인턴십을 나가기 위해서 만족해야 되는 요구 조건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목 파스를 했었어야 되고 일정 시험 점수 이상을 맞아야지만 그 2년차에 플레이스먼트 이어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에서 떨어져서 2년차 인턴십 이어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잡을 미리 찾아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컸어요. 취업을 못할까봐. 왜냐면은 1년차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내년에 일할 수 있는 곳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해는 정말 너무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있었던 좀 뜻깊은 수학이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석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 그게 이 질문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답변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죠. 거기에 약간만 보태자면 사실 저는 학사를 졸업할 때부터 언젠가 석사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좀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결심을 하고 난 후부터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눈에 들어온 게 석사 후에 그 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거 였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게 된 거였고요. 다양한 경로가 있었는데 일단 석사를 와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웹 개발자로서 한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나 처리와 관련된 수업을 회사에서 몇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 되게 재밌다,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국에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롱지님처럼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나더라고요. 요새 영국 생활에서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은데 롱지님은 어떻게 적응하셨나요? 아무래도 영어 문제도 있고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학교 친구들을 거의 보지도 못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코로나 특수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지난 편에서 일단 제가 어떻게 친구를 사귀었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었던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 친구를 제가 어떻게 사귀었는지는 지난 답변에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영국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저는 영국에서 막 교우 관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도 좀 사람을 깊게 사귀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었고 뭐 1대1이나 아니면 2대1 이렇게 소수로 만나서 대화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막 그렇게 파티 문화 같은 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학교에서 사귀는 친구들 아니면 어디 미터에 가서 사귀는 친구들 외에 제가 친구를 찾았던 방법은 영국에 사시면서 네이버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블로그를 한다는 좀 특수성이 있긴 한데 사실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뭐 미트업으로 만나는 친구들 아니면은 어플로 만나는 친구들 다들 만나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타지에 있다 보니까 한 번씩 한국어로 그렇게 입을 풀어주면은 수다를 떨어주면은 그게 그렇게 개운하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시국인 만큼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1대1로 만나는 거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영국에 와 계신 분들 중에 좀 나랑 마음이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하셔서 친분 관계를 쌓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저도 막 한국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막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마음이 잘 맞을 것 같다 싶은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깊은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확실히 좀 더 안정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타지에 나와서 사는 한국인끼리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만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만한 친구를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롱씨님이 장학금을 좀 받고 석사 입학하셨다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장학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나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적 우수 장학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매 학기 최우수 학생을 선정해서 수혜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교외 장학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등 또 그때 받으신 것 외에 추가로 장학금 혜택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같이 공유 부탁드려요. 일단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정말 장학금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몇몇 재단에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국제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그리고 쉐브닝 장학금, 산탄더 스컬러십 이렇게 네다섯 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중에는 쉐브닝 장학금밖에 들어본 적은 없고요. 쉐브닝 장학금은 전액이 나오는 장학금이에요. 근데 이게 신청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고 제가 직접 신청해본 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직접 구글을 찾아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장학금을 이제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을 탔는데 학교 이제 석사 입학 직전에 직접 신청을 해서 장학금 신청 양식을 채우고 내가 왜 이 장학금에 적합한지 일종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써서 받을 수 있는 인터내셔널 엑설런스 스칼러십이라는 걸 하나 받았고요. 이게 5,000파운드짜리였고 그리고 학과 내에서 입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한테 주는 2,000파운드짜리 또 장학금을 추가로 받아서 총 7,000파운드 학비를 면제를 받았었는데요. 이런 학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학교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달라서 직접 입학하실 학교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금액도 다 다르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학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 홈페이지를 싹싹 이렇게 샅샅이 찾아보시고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장학금인지 아니면 성적이 맞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지 이거를 확인을 하셔서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탔던 그 첫 번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청을 해야 하는 장학금이었지만 두 번째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성적 조건이 맞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동으로 수여가 되는 그런 장학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 사이트를 찾아보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원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셨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롱지님만의 공부 루틴이 있으셨나요? 강의를 녹음한 후 다시 복습한다던가 그런 거요. 팀플이나 토론 같은 수업 때는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아이패드를 되게 잘 사용했어요. 석사 기간 동안 아이패드를 꼭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답변은 아니긴 한데 그냥 제가 어떻게 공부했었는지 물어보셨으니까 제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 아이패드거든요. 이게 아이패드 프로 1세대일 거예요. 아마 9.7인치짜리 이걸 제가 영국에 오기도 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샀으니까 한 5-6년은 쓴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도 되게 잘 돌아가요. 아무튼 여기에 노터빌리티라는 앱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노터빌리티라는 앱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노트 필기 앱을 되게 유용하게 잘 썼어요. 제가 썼던 두 가지 노트 필기 앱은 굿노츠 그리고 노터빌리티 이 두 가지 앱인데 한국이랑 똑같이 영국도 수업 자료를 보통 PDF로 나눠줘요. 아니면 파워포인트 자료로 나눠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번 인쇄하기가 상당히 성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일을 교수님께서 올려주시면 노트필기 앱에 다운을 받아서 애플펜슬을 가지고 노트필기를 하고 수업이 끝나면 그때그때 다시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특히 학교랑 집이 이제 기차로 30분 거리다 보니까 그날그날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항상 기차에서 복습을 했어요. 잠깐이라도 수업 끝나고 바로 보면은 기억에 훨씬 더 잘 남고요. 그리고 이 노터빌리티 앱이 정말 좋은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로얄 할로웨이 이렇게 태깅해놓은 게 제가 석사 때 수업했던 자료들이거든요. 하나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아날리시스 과목에서 제가 들어와서 수업 자료가 이렇게 쭉 있고 노터빌리티가 진짜 좋은 게 들어가면은 제가 녹음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제가 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녹음을 다시 들을 때
그 녹음했던 위치에 내가 어떤 필기를 했는지 리와인드를 해서 돌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는 뭐 녹음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영국에 와서 석사를 하는 동안은 녹음해서 이렇게 리와인드 하면서 다시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때 제가 리스닝 귀가 막 빵 뚫려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100% 이해를 못할 때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다시 듣다 보면은 아 이게 그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교수님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녹음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팁은 시험 공부하실 때 팁인데, 영국은 시험이 다 논술형이에요. 뭐 이렇게 다지선다로 시험 보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쭉쭉쭉쭉 줄 그으면서 외워가면서 아 다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걸 영어로 라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내용인데도 못 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공부하실 때부터 약간 먼저 개념을 숙지하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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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해를 했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이해한 내용을 영어로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다른 곳에다가 내가 이 질문이 시험에 출제됐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나만의 문장으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팀플이나 토론 수업,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 석사가 진짜 좋았던 게 팀플을 강요하지 않아요. 팀 과제가 있는 과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많지도 않았고 한 두 과목 정도가 기말 과제가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팀으로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것도 팀도 2인조밖에 안 됐고 두 명이서 페어를 이뤄서 하고 싶으면은 하고 아니면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 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 했었기 때문에 팀플은 석사하는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토론 수업도 제 전공 특성상 토론을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컴퓨터랑 대화를 하면 되는 전공이었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석사 공부하시면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으셨나요?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일단 그 석사 첫해 그 수업 석사를 하는 동안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지쳤고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뻥안 치고 공부하는 양만 생각하면은 고3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심지어 근데 내용이 영어야, 한국어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는 수업을 따라가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매주 뭔가 제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제도 그냥 뭐 설렁설렁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제가 실제로 마지막에 성적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과목 중 하나의 경우에는 심지어 매주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과제 점수로만 나중에 100% 성적이 나오는 그런 과목도 있었거든요. 아예 시험 없이.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되게 컸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는 여기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석사를 온 거다 보니까 공부 플러스 취업 준비 플러스 영국 적응, 영어 적응 이런 게 너무 복합적으로 한 번에 막 밀어닥쳐서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은 제가 정말 볼이 이렇게 홀쭉하거든요. 그때 살도 뭐 거의 3kg 넘게 빠졌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자소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석사를 오시게 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다행인 거는 2년짜리 취업비자가 나오잖아요. 단기 취업비자가. 그래서 제가 준비했었던 때처럼 그 1년 안에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1년 안에 취업을 못하면 쫓겨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명상이나 요가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명상은 사실 제가 석사할 때 시작한 건 아니고 직장 생활 다니면서 시작을 했는데, 요가는 학교 다닐 때도 꾸준히 했었고, 만약에 요가같이 정적인 운동을 좀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런닝, 영국에 뛰기 좋은 코스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여기가 그렇게 한국처럼 막 힐이나 언덕이 막 많은 지형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평지가 많아서 이렇게 뛰는 운동을 하기 좋거든요. 뛰기, 걷기
산책 이런 게 스트레스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정말 너무 힘들고 슬럼프가 오고 막 자소서 줄줄이 떨어지고 면접 보고 와서 탈락해서 좌절하고 이럴 때는 그냥 며칠 푹 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며칠 푹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행도 다니고 특히 이제 영국 석사 같은 경우에는 텀이 3개잖아요. 세 학기인데 이 중간중간에 방학이 길진 않지만 한 달씩 있어서 이 시기를 물론 되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본인이 좀 리프레쉬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는 여행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막 자유롭게 다니실 수는 없다 보니까 작은 이벤트라도 중간중간 뭔가 만들어 놓으면 조금 스트레스 해소하시고 슬럼프를 극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한 달짜리 방학마다 최대한 여행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했거든요. 영국에서 국내 여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이런 자연환경 보면 너무 힐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크 디스트릭트 엄청 좋아했었고 여행이 좀 힘든 상황이다 하시면은 집 근처에 뭐 작은 공원이나 아니면 가보지 않았던 명소들이라도 좀 찾아서 들려보세요.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실 거예요. 영국 대학원의 학점 시스템, 한국의 대학교처럼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나요? 결론,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70점 이상 맞으면 디스팅션이라고 최고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60점 이상이면 merit, 그리고 그 밑에는 50점 이상, 파스, 그리고 가장 낮은 등급이 50점 미만, 페일이에요. 이 70점, 60점, 50점 이 경계는 모든 과목의 총합 평균이 그 점수 이상일 때 최종적으로 이 등급으로 졸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수강한 모든 과목의 시험 점수랑 최종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었다. 그럼 디스팅션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팅션으로 졸업을 했었고요. 이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논문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안 쓰는 석사 과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문이 있다 하면 논문 비율이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논문 점수 잘 받는 거랑 가중치가 있는 과목들 점수를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과목이 50점 미만이다 이러면은 디스팅션을 못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평균도 평균이지만 각 과목의 점수도 뛰어나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가장 낮은 등급인 페일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열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페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45점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 시험을 봐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졸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그 수업 전체를 다시 수강을 한 다음에 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재수강이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제가 석사를 같이 했던 친구들 중에 그 다음 해에 재수강을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 안에 졸업을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취업을 목표로 했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비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과목 파스를 하시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좋겠죠? 뭐 당연히 큰 돈을 내고 유학으로 오는 거니까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잘 받아서 졸업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석사 기간이 1년 정도라고 들었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비용이 진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일단 집세? 집세도 거주 형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세금? 세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집을 렌트를 해서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세금도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도 뭐 가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기타 등등 붙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또 한 달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좀 씀씀이에 따라서 너무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제가 석사 생활을 하는 동안 1년 동안 총 든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그런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내가 석사 동안 1년 동안 얼마 썼는지 정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충은 어느 정도 썼겠다 짐작이 가긴 하는데 생활비 명목은 좀 세세하게 설명드리려면 별도 영상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학비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영국도 학비가 인문 계열이 이과, 공대 계열보다는 좀 저렴해요. 근데 영국이 워낙 유학생이 부담해야 되는 학비가 정말 높은 편이라서 매년 그리고 이 인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등록을 하던 해의 학비는 18,000파운드였고요. 제가 졸업한 학과는 데이터 사이언스 앤 아날리틱스라는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 그러니까 공대 계열인데 그때 당시 학비가 18,000파운드였고 장학금을 총 7,000파운드를 받게 되면서 11,000파운드가 최종적인 학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제가 나온 똑같은 코스도 학비가 20,000파운드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공계 계열은 학비를 뭐 20,000파운드 중후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문계열도 20,000파운드 초반대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학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래서 일단 학비만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부모님께 따로 도움은 안 받고 진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만 학비나 생활비 부담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활비 같은 경우에도 좀 넉넉하게 썼어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약간 여유 있게 사용을 했고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원베드룸 전체 홀 플러스를 렌트를 해서 살았었고 이런 것처럼 아껴서 살려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정말 좀 중요한 편이라서 주거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좀 돈을 많이 썼는데 만약에 본인이 아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낼 것 같지 않다 하면은 집에서 약간 비용을 아끼되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여행하는데 돈을 더 많이 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생활비는 좀 계획하시기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고려를 해서 미리 계획을 짜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석사생활 관련된 Q&A를 여기까지 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답변드린 부분 관련해서 후속 질문이나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얼마든지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질문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영상 Q&A 3탄 영국 취업편으로 찾아오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아마 브이로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